야, 이렇게 하는 거냐?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천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준입니다. 네, 저희 가족이고 제가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. 반갑습니다. 와.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. 이천수는 왜 채널을 안 할까? 좀 재밌는데 해라. 여러 가지 이제 나가다 보니까 좀 욕심도 났고 가정에 좀 좋은 소소한 여러 가지도 좀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도 좀 하고 싶었고 제가 좀 도움을 받아서 채널을 오픈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좀 응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때요? 많이 봐주세요. 뭐하고 이름 정했어요?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아. 뭐냐면 축구적으로 내가 안 해본 거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있고. 아빠 뭐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? 엄마한테 축구를 가르쳐 주는 거야. 근데 아빠랑 엄마랑 대결하는 건데 누가 이기지 모르겠어.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재밌는데 생각해 놓은 거야? 요리를 진짜 잘해요. 지지고 볶고 막 하는 거 진짜 잘해요. 그리고 뭐지? 오빠가 고기를 보면 맛있어요. 태강이나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부분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. 아시겠지만 최근에 와이프가 골때링그녀 SBS 골때링그녀에서 감독이 또 병재형이었는데 병재형 킥을 시키더라고. 근데 킥을 엄청 잘했어. 근데 제가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. 그냥 부부싸움 할까봐 후배하고 이 또 여러분들이 이제 글이나 이런 거를 많이 써주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천수 이런 거를 보고 싶다. 요즘에 나랑 스케줄 할 때 뭐 보자가 유튜브 같은 거 어떤 채널 보는 거야? 축구적인 컨텐츠 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. 축구로고 플레이프로로 실제로 리얼로 세계 저를 굉장히 사랑하니까 제가 한번 되게 좋아해요. 모니터링이래요. 재밌다고 막 이렇게 보는 이천수를 좀 담아야 되고 그게 많이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동네분들도 많이 좀 도와준다고 저도 좀 큰 힘을 얻는 거 이제 이렇게 도와줄 것 같으니까 천재FC에서 그전과 다른 열정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? 네.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때는? 항상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게 중요해. 나도 중요한 게 뭐니까 야 철호야 아빠한테 전화해서 채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. 그래서 그거 생각을 안 했네. 이게 채널 명에 사람들이 확 끄는 게 있어요. 그 뭐지? 그걸 뭐라 그러지? 이메일인가? 그 시메일인가? 그 뭐라 그래? 아니 그 뭐라 그래? 처음에 이거 뭐 시메일을 뭐라 그래? 딱 사람이 딱 봤어. 보는 거. 썸네일인가? 썸네일. 그렇지. 썸네일. 배우고 있는 거야. 이게 이름이라는 거야. 여러분 사랑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. 필수.